안녕하세요. 8월 24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한 예언자가 그의 동료 예언자에게 자기를 치라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를 떠나는 즉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였다. 그가 떠나가자 정말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 너는 나를 쳐라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를 힘껏 쳐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 서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지나가자 그 예언자가 그를 불러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너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예언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버리자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때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는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사실 앞에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들으셨겠지만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과 베나닷의 두 번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산간 지역에서 있었죠. 그 산간 지역에서 있는 전쟁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람왕 베나닷이 해가 바뀌면 또 쳐들어올 거다. 그래서 힘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람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패한 후에 우리가 왜 패했지? 막 분석하고 재정비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예언대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의 공격은 그 전의 공격과 달랐습니다. 군대가 어마어마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기하실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도 아합은 베나닷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물리치고 항복한 베나닷에게 아합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빼앗은 그 모든 성읍들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 다메섹에서는 아합의 거리를 만들라고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버리죠. 아, 베나닷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전쟁에 비로소 우리에게 포로로 잡히긴 했지만 와, 땅 우리에게 빼앗아갔던 땅도 다시 주고 거기다가 다메섹 그 아람 땅에 아합 내 거리를 만들어준다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죠.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서 이긴 아합의 결정에 대해 예언자가 이 아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을 쳐서 상처를 입은 다음에 그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죠. 근데 자기를 상처를 입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료한테 자신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마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예언자는요, 네가 거절했다고? 너는 사자에게 죽을 거야라고 하고 그 바로 떠나자마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합니다. 그 이유를 3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자의 말대로 그를 쳐서 또 상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은 예언자는 눈을 가리고 아합
왕한테 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대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포한 적군 하나를 끌고 와서 나에게 이 사람을 지켜라. 만일 이 포로가 도망가면 대신 내가 죽거나 아니면 벌금으로 은 34kg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바람에 그 포로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언자의 말에 아합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네 잘못이야. 너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돼 라고 아합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든 예언자는 그 잘못한 신하가 바로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는 살려주었다. 베나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 대신 내가 죽게 될 것이며 살려둔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한 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합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합은 예언자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죠. 예언자가 이야기한 잘못한 신하의 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잘못이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았을 때는 그는 잔뜩 화가 났고 시무룩해서 돌아갔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 같은 때 말이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선택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부분만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무언가 찔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누가가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합 너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고 너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고요, 남에게 유익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남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뭔가 찔리는 말씀들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야, 내 거, 네 거라고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아합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은 너에게 하는 말이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의 그 반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합은 네 말씀이야, 네 잘못이야, 네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잔뜩 화가 나서 시무룩해요 돌아갔다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하지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때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혹시 나한테도 내로남불의 그런 버릇들은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묵상하시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한없이 자비롭고 너그럽지만 또 남한테는 엄한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는 더욱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